진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운빨로 끼워 맞춘다고 봐야 되는 수준.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짜잔, 컴퓨터 부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짜잔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컴퓨터 조립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눈을 가리고도 컴퓨터 조립을 할 수가 있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목표는 컴퓨터가 일단은 켜지는 거. 여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무가 제 눈 쪽을 눌러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상태로 한번. 아,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잠깐만, 어디 있었더라? 오케이, 일단은 메인보드 CPU를 찾아보겠습니다. CPU 여기 앞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는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AMD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소켓을 열어서 이게 딱 들어가요. 맞는 부분이면은. 어? 들어갔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램을 먼저 꼽아둡시다. 램은 이제 이 핀 자체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위치를 가지고 어디가 맞는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져봤을 때는 이쪽이 긴 쪽 같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긴 쪽이 위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 아닌데? 이렇게인가 본데? 어? 왜 안 들어갔지? 아 맞네. 씨. 아 이 단면 램이라서 쉽구만. 일단 램 두 개 클리어. 그러면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미리 조립을 해야 되는 거. M.2 SSD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M.2 SSD는 솔직히 난이도 하죠. 아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홈이 있는 이 부분이 앞쪽입니다. 꽂는 쪽. 뒤에도 홈이 있네요. 아, 여기가 접점부 있는 것 같아요. 접점부가 만져지네요. 제가 알기로 이 보드는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위쪽으로 꽂고. 어, 잠깐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 뭐 부셔지는 소리가 나는데? 아닌가 여기가? 어 맞다. 오케이, 장력을 봐서는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사 꽂는 곳이죠? 나사가? 이거 아닌데? 어 여기 있다. 아 기가 막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써야 돼요.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인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는 존나 많아요. 이걸 위치를 미리 외워둔 게 아니면 손 가지고는 좀 하기 힘들긴 한데, 여기서 두 번째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얘는 이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하드합니다. 여기 난이도 별 다섯 개. 왜냐면 이렇게 두 손을 지금 잡은 상태로 아래쪽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만지지 않고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아씨 너무 어려운데? 아 자성 있는 드라이버로. 아 아니야 포기하지 마. 리신이 된 것 같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 됐는데? 오! 첫 하드코어 구간을 넘겼습니다. 네, 이제 처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냐? 컴퓨터에 꽂아야 돼요. 근데 컴퓨터에 꽂으려면 뭐 해야 되냐? 백패널을 꽂아야 됩니다. 백패널. 여기 이제 파워가 있죠? 일단은 본체가 있어요, 본체. 이거를 꼽아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쳐야 돼요. 이게 방향이 보시면은 손으로 만졌을 땐 여기가 넣는 부분이라는 건 아는데, 메인보드랑 맞추려면 메인보드 슬롯 부분이 이제 위아래인지 맞춰서 잘 꼽아야 되는데 메인보드를 확인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USB 슬롯이 위쪽에 있고 오디오 포트는 거의 대부분 아래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맞춰진 느낌이 들까 모르겠는데, 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가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다. 그럼 이렇게 꽂아야 되죠? 오케이! 메인보드를 올려야겠죠? 근데 메인보드를 올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래픽카드를 제가 안 꼽았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슬롯이 뚫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빼줘야 되는데 맞는 슬롯을 빼야겠죠? 이거 하나만 해도 밑에 한 슬롯도 메인보드 어디 갔지? 아 넣었었지? 이제 메인보드를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접지 않은 부분이 슬롯 안으로 안 말려 들어가게, USB 슬롯이나 뭐 DP 같은데 안 말려 들어가게 이걸 손가락으로 막 누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일단 슬롯을 기준으로 맞추면 되니까. 어? 어? 된 건가? 제대로 장착된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스탠드오프랑 나사 구멍 위치가 일치를 하거든요. 일단은 나사를 장착하면은 알 수가 있겠죠.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고. 와 이거 어떻게 아냐? 이거는 손으로 만지고 못하지 않나? 이거 나중에 전면 패널 꽂는 거? 아 여기 모르겠다. 위쪽부터 합시다.
들어갔죠? 중앙이 게으를 것 같은데? 중앙 근처에 구멍이 있을 텐데. 어? 여기 하나 있다. 여기에 구멍이 있고 나사를 넣었죠. 오케이! 아 구멍 너무 잘 찾아.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세 개만 해도 컴퓨터 돌아가잖아요. 굳이 더 막아야 되나? 아 제가 구멍을 잘 못 찾겠어요. 아 구멍 너무 잘 찾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어? 어? 이거다. 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 USB 3.0 케이블부터 장착을 할게요. 얘는 이제 홈이 있거든요. 홈 있는 쪽이 여기 있죠? 그 말은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위에서 아래로 장착하는 친구.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으면 됐습니다. USB 3.0 포트도 장착을 했고 일단 이거 뒷판 좀 뜯어서 해야겠네요. 이게 소켓이 처리가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싼 보드라서 소켓이 처리가 안 돼 있는 쪽이죠. 어, 좀 하드코어다. 이거 조금 어렵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얘는 근데 똑같네요. 양쪽이. 그러면 이제 그냥 꽂아서 해봐야죠. 여긴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어? 어 들어갔어요. 오디오 포트가 보통 왼쪽 아래에 있거든요. 어 근데 너무 많은데? 어? 들어갔어요. 맞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맞겠지 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거. 글카! 가드가 있기 때문에 글카 가드를 먼저 빼시고요. 글카 어딨어? 오케이. 그래픽카드는 솔직히 꽂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래쪽 위쪽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꽂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슬롯 쪽이고. 오케이. 이 나사를 하나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착한 거 CPU, 램, SSD, 그래픽카드, 그리고 각종 케이블들. 남은 거는 CPU 쿨러랑 파워, 펜. CPU 쿨러부터 먼저 하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써머리 양입니다. 이거 진짜 하드코어인데 제 손에 감을 좀 믿을게요. 좀 많이 짠 것 같은데? 깔끔하죠? 아닌가? 쿨러. 쿨러는 이제 나사 4개를 결착하는 방식의 암드 기본 쿨러고 그냥은 당연히 장착을 못하죠. 백패널을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위치를 좀 알아둡시다. 암드 기쿨을 별로 쓴 적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맞는 위치인지 몰라요. 하지만 직사각형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정보는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장착하나 이렇게 장착하나 상관없을 거예요. 이건 보고해도 진짜 어렵거든요. 과연 안 보고 할 수 있을까? 감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CPU가 여기에요. 어씨 모르겠다. 아 몰라. 아무튼 연결됐으면 된 거지 뭐. 컴퓨터 돌아가게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펜 컨트롤러. 펜커는 내가 이제 손으로 여기가 뭐 AIO 펌프인지 CPU 펜인지 그런 건 알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꽂겠습니다. 파워를 와 이거는 진짜 하드코어 중에 하드코어인데 모듈러 파워 아닌 게 어딥니까? 일단 파워는 기본적으로 이 펜 있죠? 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래쪽. 어! 아! 진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세컨드 찬스. 이거 오케이 아니야? 아 이걸 내가 오케이 알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운발로 끼워 맞춘다고 봐야 되는 수준. 어? 오 하나 들어감. 오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근데 나사는? 여기 있네. 나사 두 개만 하죠? 고정되잖아요. 대각선으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거부터 장착을 하죠. 어 너무 쉬운데? 리퍼 여기 어딘가 있나요? 야 이거는 과연 손을 안 자를 것인가? 선이 아니고 손을 자르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선 자른 거 아니겠지? 글카 케이블을 빼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1050Ti면 보조 전원이 없지 않나요? 없잖아. 그럼 끝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펜 기본적인 거는 다 장착을 한 거 같거든요. 정리도 해야죠 깔끔하게. 됐다!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복기 좀 해볼게요. CPU, CPU 쿨러, 램, SSD, 그래픽카드, USB 2.0, 3.0, 오디오, 펜 몰렉스, 펜 케이블, CPU 전원 케이블, 메인보드 전원 케이블,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 파워, 리셋, 하드 LED, 파워 LED 네 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뺀 겁니다. 끝! 그러면 아니야 끝이야. 이제 눈을 뜨고 컴퓨터가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우 밝아. 가다가 불 켠 거 같아요. 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걸? 지금 잃어버린 거는 이거 하나 나사도랑 핸드스크류 하나. 그럼 일단은 조립된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 합격. CPU 파워 케이블, 메인보드 파워 케이블도 잘 들어갔네요. USB 3.0도 그렇고 뭐야 이거.
아니 오디오는 망했어요. 오디오는 지금 보시면 USB 쪽에 꽂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USB 케이블 하나는 잘 꽂혔네요. 2.0 꽂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꽂을게요. 파워만 꽂겠습니다. 파워만. 그리고 뒷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USB 포트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오, 안 가렸습니다. DP, HDMI, USB 하나 둘 셋 넷. 네, 안으로 들어간 거 이거 하나 들어간 거 같은데 꽂아봐야겠다. 아니네, 잘 들어가네. 여기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왜 떠 있지? 아 씨.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포트도 안 맞춰서 잘했고. 뭐야, 잘 된 거 같은데? 한번 켜봅시다. 꺼져 있나? 아 씨, 깜짝이야. 아, 꺼져 있었네. 일단 컴퓨터 켜졌어요. 근데 바이오스 저 화면이 뜨는 게 중요하겠죠? 어? 나온다 나온다. 켜진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칭호 하나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데 가가지고 이거 어떡해 나 잘 못하겠어요 하면 그 정도 눈 감고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칭호가 생겼습니다. 눈 감고 컴퓨터를 조립한 사람. 쉽네요? 지금 얼마 걸렸지? 1시간. 1시간이라고 하죠.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1시간 내에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거라네. 이거라네. 와, 너무 깔끔하게 했네. 저는 메인보드 고정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메인보드 고정? 마사 6개? 싹 가능해버렸죠?